넉 달 전 공유 서비스를 창업한 이동근 씨. 깨끗한 조리대에 각종 조리 도구며 양념까지 잘 갖춰져 있다. 고객들 오셔가지고 함께 요리하는 공유 부엌입니다. 주방 시설이 변변치 않은 원룸족. 혼자 밥 먹는 1인 가구를 겨냥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메뉴와 시간이 예약되면 시간에 맞춰 동근 씨가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요리하기 편하게 손질까지 해놓는다. 같이 하게 되면은 그 빨래맞아 수다 떨면서 하는 것처럼 즐겁게 요리를 할 수가 있고. 오늘 공유 부엌을 찾은 사람은 자취 2년차 직장인 28살 김부영 씨와 65살 1인 가구 이예리 씨. 이제 요리도 좀 잘 안 하게 되고 또 챙겨 먹게 되지도 않아요. 혼자 살고 있는데 주방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여기 와서 요리하면 편해서. 요리를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 함께 쓰는 공유 부엌인 만큼 서로 도우면서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과 반찬을 만드는 데 들어간 식재료와 부엌 사용료를 포함한 비용은 12,000원. 함께 만든 음식으로 식사까지 할 수 있어 더욱 맛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는 공유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아이템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하는 사업은 앞으로 많이 확대될 걸로 전망됩니다.